너사 들리니? 너! 너사 들리니?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거든요? 자, a true babbling good, therefore. 자, 이거 떨어지겠지. Should not be. Should not be noticeably higher quality than the low priced equivalent. Equivalent란 단어가 있지. Equivalent. 니네 이 단어 다 알지 않니? Equal이란 단어는 다 알잖아. Equal. 그치? 같다는 뜻이잖아. 그치? 이렇게 요런 말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다 같다는 뜻이고, equivalent는 동급. 동급의 물건이란 뜻이야. 오케이? 따라서 진정한 배불린 상품은 should not be. 뭐가 되어서는 안 되니? 눈에 띌 정도로 높은 품질이어서는 안 돼. 뭐보다? 낮은 가격의 동급 물건보다. 이해했어?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잘 봐. 가격이, 소대꾸문이야.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빈칸하게 되면 부유한 새끼들이 안 산대야. 야, 그럼 주관식으로 풀 수 있겠다. 주관식으로 풀 수 있겠다. 어. 그러면 답 지은 데가 다 좋냐? 어. 가격이 졸라 떨어지게 돼서 이렇다면 부유한 사람이 안 살 거래. 뭐가 들어가 있어? 개나 소나 다 살 수 있다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주관식으로 푼다면. 됐나? 됐어? 그러면 답은 5번이겠지. 네. 자, 밑에는 봐봐. 자, 얘들아, 이거 내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봐봐. 뭐가 문제냐면 니네 학교가 다 어떻게 나와 요새? 문항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저 위에 있는 글 진짜 다 이해했는데요. 당연하지. 내신은 위에 있는 지문을 얼만큼 많이 보고 들어가겠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안 되면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단어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1번부터 보자. Government start to get involved in an industry. 자, 하지만 get involved지만 get involved. 잘했지? 정부는 산업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이게 말이 상관이 없잖아. 정부가 개입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소재랑 상관없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Manufacturers finally decide not to supply market. 자, 이거 준영이 해석해봐. 다 틀렸어, 지금 단어. 씨. 이거 제조업자 공급하나. 그리고 지금 디사이드에 낫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투에 낫이 붙어 있으니까 이 새끼야. 결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오케이? 그러면 제조업자는 마침내 결정해. 니네 해석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 괜히 또 뭐 뒤에서부터 해석해가지고 뭐 소설 쓰지 마시고. 알지?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저러고 와. 제조업자들은 마침내 결정해. 뭐 한다고? 그 시장에 공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야! 제조업자가 시장에 공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오케이? 그럼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잖아! 안 맞겠다, 그지? 3번,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does not work anymore. 태연, 고! 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3번을 오답으로 고를 수 있어. 오케이? 하지만 이 글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게다가 여기다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다 작동하지 않을 거라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3번 고른 애들은 부유한 사람이 안 살 거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이 후반부에 뭐가 이렇게 나오냐? 어디였어? 감소, 가격의 감소는 일시적으로 판매 증가를 보일 수 있다며. 그지?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작동한다고, 한동안은. 그지? 그래서 안 된다. 그냥? 4번 There's no quality competition remaining in the market. 소정 꼭. 거기에는 양 그니까 퀄리티 질의 경쟁이 없다. 그렇지. 어떤 질의 경쟁? 그 마켓에 나와
그렇지. 시장에 남아있는 품질 경쟁이 없다. 역시 4번도 고를 수 있으나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라고?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도 안 돼. 그러면 5번인데 5번에서 내가 뭘 모르느냐 이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해석이 어떻게 되지? 뭐뭐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됐어. 여기 well off 있지, well off. 아 미안. 자, 어깨가 너무 아파. well off라는 단어가 이 새끼가 rich랑 동의어야. 오케이? 외워놔야 돼. well off가 rich랑 동의어야. 야 그럼 less well off는 뭐겠냐? 부유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됐나? exclude는 뜻이 뭐냐? 그지. 뭐의 반대말이지? include의 반대말이지.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기에 충분히 더 이상 가격이 높지 않게 돼서 부유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됐나? 됐어? 이해됐어? 일단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잠깐 지우고. 17번 질문. 요약. 또. 요약만 해주면 돼? 자, 우리 요약 한번 들어보자. 하리마. 이거 17번 내용 뭐였니? 아, 17번 질문이었어? 태연이는 뭐라고 정리해왔니? 너도 모르겠다? 아 그럼 다 질문해야지 이 새끼들. 아이 같이 자 그럼 우리 소정짱? 아 그 썼는데 제가 볼게요 그럼. 아 잠시만요.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 낭독 좋아합니다. 낭독. 아 죄송해요. 아 그러니까 뭔가 그 동물하고 인간의 그 어떤 과정이 나오는데 좋아요.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라 해야 돼요? 과정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 동물들 뭐 자 맞아요. 그게 소재가 나오나? 자 볼게요. 한번 쭉 볼게요. 문제는 질문이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럼 We are now imposing ourselves in nature. 야 impose는 뜻이 뭐냐? 지우다. 어? 지우다? 쓱싹쓱싹 지우다? 뭐라고? 부과하다는 뜻입니다. 짐을 지우다라는 뜻인 거야. 그 인포징 도입하다 아니에요? 그건 introduce. 나오는데. 도입하다는 뜻이 있는데 인포즈는 1번 뜻이 부과하다는 뜻이 가장 강하다. 부과하다에서 강요하다는 뜻까지 있다. 오케이? 알아둬 얘들아. 자 근데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렵지 않니? 자 넣어서 해석해볼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자연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걸 좀 이따 나한테 설명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제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누구가 될지는 몰라. 왜? 웬만하면은. 몰라. 왜요? 몰라. 뭐 대신에? 야, the other way around 뜻이 뭐야 태연아? The other way around? 그냥 넘어간 거네. The other way around. 정반대. 빨리 외워. 빨리 써. 정반대란 뜻이야. 자, 봐. 그러면 정반대 대신에 정반대 뭐였어?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연에게 강요하고 있대. 정반대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연에게 강요하고 있대. 됐네? Perhaps the clearest way to see this is look at changes in biomass. Mammals. 옛날 옛날에 all of us humans together probably weigh only about two-thirds as much as all bison in North America. 야, 다 해석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바로 넘어간다. 안 된다고? 문장 질문이라고? 어. 해? 해는 반말이잖아. 이 새끼 해라 그치 나한테 해. 자 옛날 옛날에 인간 모두는 다 합쳐서 북미에 있는 들소 전체의
3분의 2밖에 안 됐어. 인구수가. 오케이?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는 모든 코끼리의 8분의 1도 채 안 되는 숫자였어. 그러나 산업시대에 인구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우리가 들소새끼랑 코끼리새끼 존나게 죽여먹었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대? 그 밸런스가 바뀌었어. 현재는 어떠냐? 우리 인간은 350배나 더 많아. 오케이? 입장이 바뀌었단 얘기야. 오케이? We weigh over 10 times more than all the Earth's wild mammals combined.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포유동물을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많아. 만일 우리 모두가 domesticated, the comparison becomes very ridiculous. We and our tamed animals now represent 90% 7 Earth's mammalian bios. 야, 이제는 우리가 키우는 갓 뭐냐? 애완동물이냐, 가축이냐? 길들여진 동물들이니까 가축까지 포함하면 전 지구의 97%가 인간과 애완동물과 가축이야. 나머지 사자 이런 새끼들, 들소 이런 새끼들은 이제 씨가 말라버리고 있어. 됐나? This comparison illustrates 이 문장 시켜볼 거야. 이 문장이 주제니까. 가자, 아림짱. 해봐. 좋아. 어, 근본적이냐는 뜻이야. 뭐뭐 대신에 환경으로부터 제한받는 것 대신에 우리는 배운다. 우리는 배운다. 우리 스스로의 결말을 부양짓는 것. 해석과 패턴, 해석 패턴 너무 좋고 단어라는 것도 되게 좋거든. 근데 안 찾았네. 찾아. 실력이 좋아, 하지마. 하지만 그 실력 좀 더 향상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나 원망한다. 자, 이러한 대조는 지금 이런 비교하고 있잖아, 그지? 오케이? 인간과 나머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러한 비교는 근본적인 지점을 설명하고 있어. 환경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 대신에 우리 인간은 환경을 형성하는 걸 배웠다. 오케이? 이 end가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 우리 자신의 목적에 맞게. 오케이? 됐냐? 야, 그러면 준영아, 우리 스스로를 자연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 그럼 문제 질문을 했어야지, 이 사람아.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거잖아, 아림이가.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지금 인포징. 그것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이 문장을 이해 못하면 답을 1번으로 때려 죽여도 못 고른다. 오케이? 빈칸 출연 문제 무슨 문제라고? 같은 문장 1번이야? 네, 1번. 1번이야. 이 문장을 이해해야 돼. 그 중에 뭐? 요거. 환경을 우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형성한다. 그게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을 환경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야. 됐냐? 자, 네, 잠시만요. 저도 좀 맞출게요, 이거 좀. 문제 요약하면 되나? 네. 1, 2?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네, 오케이, 오케이. 문제 요약. 오케이. 자, we are extremely responsive. What we perceive people around us to be doing. 자, 끊어지는 거 이해가 되나?
앞에 뭐가 있어서 was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끄는 거고, 얘는 동사의 변형 표현이라서 끄는 겁니다. 됐나? 우리는 극도로 반응적이다. 됐네? 여기까지 시작한 거야. 우리는 극도로 반응적이다. 뭐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에. To be doing. 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반응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야, 태연아? 다시 해석해 줘야 되니? 내가 3단이면 무조건 영어 뚫린다고 했지. 지금 단어도 해주고 단문도 켜주는데 뭔 얘기인지 물어보면 모르면 이건 답이 없는 거야. 오케이?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하림. 왜? 너도 모르겠다고? 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 무의식적인 어떤 기능? 무의식적인. 무의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그 스스로 의식하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남에게 신경 쓴다고. 아, 네. 우리는 늘상 남에게 신경 쓴다고. 됐니? 우리는 우리가 인식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 존나 반응적이야. 오케이? 지금 내 앞에 니네들이 있고 니네 앞에 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존나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수업하고 있는 자빠고 자고 있다. 그러면 인식이 된다고. 거기 신경 쓴다고. 오케이? 내가 수업 중간에 내가 쓰러져 봐. 니네 존나 웃길 거 아니야. 존나 쪼개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됐니? 이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오케이? 단순화 요약 다 써놓고 와. 알지? This unconscious function has helped us make quick and good life-saving decisions throughout history. 자, 여기서 끊었어. 왜 끊었어? Help, 목적어, 투동사원형, 동사원형 둘 다 가능한 거지. 얘는 전치사라서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능은 우리를 도왔다. 뭐하는 걸? 빠르고 좋은 삶을 구해주는 결정을 만드는 것을. 뭐를 통해? 역사를 통틀어서. 그냥 합치면 뭐겠냐? 남에게 늘상 신경 쓰는 것은 우리의 생존 목적을 위해서 발전된 본능이라는 얘기네. 맞아? 됐어? 우리가 버섯 마을인데 맨날 버섯만 처먹어야 돼. 근데 원시인 새끼들이 뭐가 독버섯이고 뭐가 먹어도 되는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태연이가 나 버섯 먹으러 갈게. 맛있는 빨간 버섯 다 먹고 돼졌어. 그럼 신경 쓰겠네. 아, 빨간 버섯 먹으면 돼지는구나. 이런다고. 오케이? 이해 된 거야? 요게 초반부 소재야. 인간은 늘 남에게 신경 써. 그 이유는 본능적인 생존 욕구 때문에. 됐나? 됐나? 아니, 여기까지 초반부 소재. 자, the study has shown how powerful this factor is.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 One practical experiment는 뭐냐? 수행됐는데 hotel waitresses their guests to reuse towels in their rooms. 자, 주제가 그거야.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우리 인간은 늘상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 됐나? 됐냐? 이거 100%야. 뭔 얘기냐? 봐봐. 실험을 했는데 호텔이 사람들이 그 수건 좀 재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그래서 몇 개의 사인을 제시해 놓기로 결정했어. 첫 번째 사인은 뭐야? 아, 환경적인 이유를 표시한 거지. 아, 환경 좀 살립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한 거야? 아, 호텔이 그 연말에 세탁비용 아낀 거 가지고 기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세 번째는 뭐겠냐? 남들도 다른 방에 있는 새끼들은 재활을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씨발 새끼야. 이렇게 말하겠다는 얘기지. 세 번째 신호는 뭐야?
대다수의 손님들이 타월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제일 사용하십니다. 그럼 뭐겠냐? 남한테 신경 쓴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가 존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 나왔다 그제?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가장 긍정적으로 세 번째 사인에 반응했다. 그럼 아까 했던 요약이 끝인 거야. 됐어? 됐냐? 문제 풀어봅시다. 그럼 주관식으로 풀어보래요. 만일 당신이 원해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보다 인상을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대. 그럼 이 새끼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며.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third sign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되겠다. 그지? 맞아? 찾아봐 이제. 다른 새끼가 하고 있다고. 그거 넣으면 되잖아. 태연 찾았어? 태연 몇 번 했는지 볼까? 태연아. 태연이 새끼는 설명도 해주는데 틀렸네. 나 준영이 새끼 틀리면 나 오늘 준영이랑 맞짱 깔라고. 맞네. 준영아 몇 번이야? 1번이야. 살았네. 자, 19번. 어, 좋아. 세 번째 줄. 또. 아, 세는 세. 자, 세 번째 줄. 잠깐만. 세 번째 줄하고 이거 very few? 이거 그리고 아홉 번째 줄? 오케이. 그럼 내용 집은 없는 거네. 자, 여기에 빼기 표시 있잖아. 빼기 표시. 그지? 이 빼기 표시는 여기서 끊어버려. 오케이? 뒤에는 싹 다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 앞에는 분명히 어떤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라틴어야. 라틴어가 뭔지 모르는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이 라틴어는 언어다. 어떤 언어? No one spoke any longer that had to be learned in schools.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라틴어는 어떤 언어야?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학습되어야만 하는 언어다. 그냥 But few individuals, probably less than 1%, had a means to study Latin enough to read books in that language and therefore to participate in the intellectual discourse of the times. 그렇죠. 자, 끊어진 거 설명할 거야. 자, 동사 앞에 주어가 very few individuals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주어랑 동사 사이에 콤마를 찍었다? 그럼 이 새끼는 100% 수식어겠다. 그지? 됐냐? 그 다음 means, 동사 배운 표현 study 앞에 있으니까 끊었고. 오케이? 이 새끼 왜 끊었어? 사실은 enough to가 한 덩어리니까. 또 to, 동사 배운 표현 전치사라서 끊었고. 그 다음 또 뭐야? 이 새끼 to라서 끊은 거야. to? 여기 걸린 거 봐. to, to. 됐냐? 됐어? 간다. 그러면 단어 조사 다 해왔고 지금 끊었으니까 단어만 요 규칙에 맞게 씹으리면 해석이야. 극소수의 개인들 1%가 아마도 1%가 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인간들이 수단을 갖고 있었다. 됐냐? 뭐 할 수단? 라틴어를 공부할 수단. 됐냐? 됐니? 뭐 하게 충분히? 그 언어로 책을 읽을 만큼 충분히. 됐니? 그리고 따라서 그 시대의 지적 대화에 참여하기에 충분히 라틴어를 공부할 수단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됐나? 이해되냐? 오케이. 자신이 해석한 거 비교해봐. 둘레 여섯 여덟 아홉. 그럼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보셨어. 아 그래? 내가 궁금했네. 뭐길래? 어디 위치? 위치? 아, 더 그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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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뭐 싫어요? 지금 수업 거부하는 거요? 한번 해봐, 하림아. 해봐, 해봐,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파트 아 여쭤봤던
뭐가 뭐 어떤 거? 그 위치부터 리스트까지요. 거기 파트를 몰라 질문했었는데. 어. 해봐, 그러니까 해봐. 여기서부터 더 그래프트, 그러니까 해봐. 해봐, 해봐. 야, 너 잘하는지 구경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야. 해봐. 아, 아니, 근데 저 오늘 해석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많이 했어, 다 많이 했어. 네, 과거와 관련해서. 아이, 한번 해봐. 이거 너 잘하는 거 구경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떠들어야 된다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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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해봐. 단어 조사를 많이 안 하네. 문제 풀 때. 태연이 한번 해봐. 좋아. 약이 된. 된. 약이 된. 텐버그의 움직일 수 있는. 야들아, 지금 학습하는 게 실력 향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숙제를 하고 있다. 이러면 나 무책임해도 되는 거지? 못 도와줘, 이러면. 오케이? 이거 질문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준영. 고. 에 의해서. 그거 해봐. 그래서. 너 끊을기는 좋거든? 단어조사가 완전 십창이야. 아, 단어만 되면 씨발 지금 문법도 되고 다 되는데 사람 환장하겠네 저거. 지금 막 야 미디엄이 뭔데 미디엄? 저지랄하다고 저지랄. 지금 미디어잖아 그거는. 저거 매체란 뜻이야. 매체. 매개 수단. 디스코스는 뭐라고? 대화야 대화. 대화의 매개 수단. 그것만 알고. 야 그리고 무버블 타입은 이동성 활자야. 활자. 구태별은 뭐하는 새끼야? 인색이 처음 만진 새끼잖아. 그럼 그 새끼 뭐 했겠냐? 이동식 활자가 뭔데? 그럼 꾸덕이 말고 알아? 뭔데? 그거는 이동식 활자가 아니야. 글자 하나하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 하겠어? 최초의 인쇄는 지금 준영이 말한 대로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다른 내용의 그림이면 씨발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구텐베르가
글자로 만든 거야. 그래서 글자만 조합하면 여러 개의 글들을 존나게 맨날 만들 수 있잖아. 그게 이동식 활자야. 됐냐? 귀찮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하지 않았겠냐? 자, 지금 보면 아까 태연이는 끊어읽기 방식대로 쭉 갔지만 이 새끼 여기서부터 해석이 안 되니까 단어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렸고 오케이? 그러면 뭐 습관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태연이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거냐? 딱 질문을 봐 그러면 야 모르는 단어 쭉 찾아봐. 그냥 모르는 단어 다 찾습니다. 해석 한번 찌끄려볼까? 그럼 안 늘어요. 해석을 하면서 오케이?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이래독. 되냐? 맞았든 틀렸든 두 번째 읽을 때는 단어도 찾고 끊어 읽으면서 2회독. 됐니? 세 번째는 아 이 씨발 뭔 얘기였지? 요약하면서 3회독. 각 지문을 이렇게 해야 최단기간에 는다. 오케이? 자 또 이거 가지고 선생님 저 그러면 한 지문 하는데 시간이 졸라 많이 걸리잖아. 그럼 당연히 걸려야 되는 게 맞지? 아니야? 어. 자, 되게 구조 잘 봤죠? 여기서 그러니까 주어는 도움을 받았대. 뭐에서? 요 새끼에서. 그 다음 이거 되게 잘 봤지? 약이 된.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가 있으니까 바이. 오케이? 이 새끼가 1번, 이 새끼가 2번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어떤 걸 너무 해석 잘했냐면 요 새끼를 어떻게 해석한 거야? 그것은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 그지? 요렇게 맨 마지막에 이 새끼를 지금 수동태로 해석해서 약간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석하기 좋았어. 자 그럼 봐봐. 유럽에서 과학적 창의성에 엄청난 폭발은 확실히 도움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 정보의 갑작스러운 확산에 의해서. 오케이? 유발된. 뭐에 의해서? 구텐베르크의 활자의 인쇄사의 이동식 활자의 사용에 의해서. 그리고 라틴어가 아닌 일상 용어의 합법화에 의해서. 어려운 말 쓰지 마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것은 빠르게 라틴어를 대체했어. 뭐로써? 대화의 매개 수단으로써 라틴어를 바꿔버렸다 이거야. 됐냐? 그러니 in the 16th century Europe it became much easier to make a creative 이게 쭉쭉 나가는 거 아니야. 문제 질문 없었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 20번 질문. 요약 문장. 문제요? 어, 요약 뭐, 문제. 여섯 번째. 두 번째 줄에. 야, 뭐라고? 두 번째 줄에 뭐가 있다고? What? 어. 아니. 그냥 찍어도 경과는 아니지 않겠냐? 어디요? 여기 not. 자, 엔터프레너 데렉 실버는 푸딧이지, 푸딧. 얘들아, 푸딧. 이거 말하다 인용하다는 뜻이야. 그것을 집어넣다가 아니라 푸딧은 말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데렉 실버라는 이름도 실버야. 데렉 실버라는 기업가가 말했듯이 the first follower, 첫 번째 추종자는 됐냐? 첫 번째 추종자는 바꾸는 것이다. 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 외로운 한 사람을 리더로 바꿔주는 것이다. 오케이? 리더는 단 한 명. 리더는 단 한 명의 추종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리더의 성립 조건은 추종자가 있어야 돼요. 됐나? 다시 말해서 부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if you're sitting with seven other people and six group members picked up the wrong answer, but the remaining one chose the correct answer, conformity dropped dramatically.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다 해석이 됐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다섯 개 다 해주면 우리 문법도 못하고 그럼 진도는 느리고 유익하긴 하겠으나 지루하겠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실험을 해봤어, 실험을. 진짜 실험해본 거야. 심리실험 존나 많아. 어떤 게 더 길어? 일부러 해본 거야, 일부러. 어떤 게 더 길어? 했더니 거기서 한 여섯 명 모아놓고 내가 지금 피실험자고 니네 다 짜고 치는 고소더이야. 그래서 다 이 길다고 하는 거야, 여섯 명이 다.
이게 씨발 이게 분명히 긴 게 분명한데 이 새끼를 길다고 다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의심해. 씨발 내가 눈이 잘못했나? 물어봐. 뭐 어떤 게 더 이래? 아 씨발 저거 같은데. 이거요. 이렇게 말한다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 여섯 명 중에 단 한 새끼라도 이게 깁니다. 그러면 나도 안 바꿔 입장을. 이게 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오케이? 한 명의 추종자만 있어도 리더는 탄생한다. 됐나? The presence of supporting partners depleted the majority of much of its pressure. 아치 로트. 자, 태연아, 우리 실수를 많이 해야지. 꼭 해 하라고. 좋아. 를 아 잘했어요 라고 A씨가 썼다. 무슨 말이야? 단 한 명의 나를 응원해주는 지지자가 있으면 그게 그 중압감의 중압감 있잖아. 막 찍어누른 중압감을 다 없애버린다고. 오케이? 됐냐? 봐봐 이거 옛날에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정말 착한 애. 우리 안에 친구였거든. 우리 안에 친구인데 진짜 애가 이쁘고 착하고 성실하고 모든 걸 다 갖춘 애야. 근데 왕따를 당했어. 왕따를 당한 거야. 근데 그중에 걔를 질투한 여자애가 있었어. 그 질투한 여자애가 씨앗이 돼가지고 계속 걔 뒷담을 까고 다닌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잖아 타영한테. 그래서 그게 구름처럼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를 내가 사귀고 나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 나한테 까마득한 후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랐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준 줄 알아? 다 모이는 술자리에 얘가 또 술자리는 다 가. 왜냐면 저 친구 사귀고 싶으니까 다 갔을 거 아니야. 갔는데도 얘 혼자 테이블 끝에 앉아가지고 혼자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같이 놀아줬어. 그런 다음에 술 좀 막 물어줬을 때 내가 그 여자애, 딱 그 중심이 되는 여자애. 사실 몰랐거든, 누군지. 근데 술 처먹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옆에 있는데, 끝에 앉아있는데 계속 까는 거야, 얘를. 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녹화 중이라서. 쌍욕을 했어. 야, 나. 하면서, 왜? 너한테 안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왜 배알이 틀리냐? 내가 저주 한번 퍼볼게.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10년 안에 너는 쟤를 쳐다보지도 못할 아래에 있을 거고 쟤는 그 위에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하지. 아니면 내 손을 자를게. 그 왕따 당했던 애 5급 공무원이야. 행정고시인가 그걸 합격했어. 얘? 얘 뭐 하는 줄 알아? 그 아동용 책 있지? 영어 판매하고 다녀. 오케이? 한 명만 있어. 걔 그래서 걔가 졸업할 때 울면서 나한테 선물 줬어. 감사하다. 오케이? 한 명의 응원만 있어도 압력을 싹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됐나? 됐어? 이해됐어? 자,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겠다, 그지? 됐니? 한번 문제 풀어보자 이제. 요약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Merely knowing that blank makes it substantially easier to reject the crowd. 됐나? 자, 봐봐. 단지 빈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뭘 만드느니? 군중을 거부하는 것을 상당히 쉽게 만든대. 뭐가 들어가면 돼? 친구 한 명 있는 거. 오케이? 찾아봐. 친구 한 명 있는 게 답이야. 그치, 너. You are not alone. 그렇지, 너 혼자가 아니야. 오케이? 네, 맞아요. 됐니? 너 혼자가 아니야. 다 몇 번이야? 1번이죠, 1번. 그럼 여기서 resist한 뜻이 뭐야? 그렇지, 네, 너 혼자만 지금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인 거지. 됐나? 그 다음.
얘들아 오늘 문법 중인데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자 문제랑 내용을 좀 보자면 자 쭉 한번 읽어볼게. 자 따라와 봐.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없으면 요약이 문제인 거야. 오케이? 야 모든 월드에서 우리는 확실성을 찾아요. 불확실한 곳에서. 오케이? 우리는 search for chaos에서의 질서를 찾고요. Right answer in an ambiguity, 애매모호한 곳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conviction in the complexity, 복잡한 속에서 확신을 구하고자 합니다. We spend far more time and effort on trying to control the world.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게 확신할 테니까. 라고 이 새끼가 말했대. 니네 유발 하라리는 어떤 새끼인지 아냐? 너 넘어갈게. 자,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하는 거지. 나도 안 한다고 말할 순 없어. 너희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너희들을 통제하고 싶어 해. 왜? 너희들을 이해하게 되면 난 너희들이랑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우리는 is follow formula. 쉽게 따를 수 있는 그런 포뮬러를 찾고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뭔 얘기냐? 우리는 확실성을 원한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해. 오케이? 됐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빈칸한다. 됐나? 여기까지는 소재가 빡 떨어진다. 단순화 존나 중요한 거야. Our approach reminds us of the classical story of a drunk man and searching for the... 왜 이런 거 질문 안 하니? 니네 뭔 소리인지 모를 거 아니야 이거. 이 문장 해석해봐. 누구야? 소장 꼬? 우리의 조건은 상비시킨다. 나를. 그 클래식 스토리의 이야기에 술 마시는 남자의 거기까지. 사실 이 뒷부분에 대한 얘기가 뭔지 모를 것이 명확하다. 오케이? 나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빨리 아직 우리 공부 시작한 것도 아니야. 이걸 깨고 내 지시대로 따라와 줘야 그때부터 굴러간다. 오케이? 그 전까지는 못 굴러가. 자, remind A of B라는 표현이 있지. 얘는 이 오브를 해석 잘해야 돼. A에게서 B를 상기시키다는 뜻이야. 나를 상기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접근법은 나에게서 이거를 상기시킨다가 됩니다. 나에게서 어떤 거? 술 취한 새끼의 전형적인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근데 그 새끼가 뭐하고 있대 지금? 밤에 가로등불 아래에서 그의 열쇠를 찾고 있는 술 취한 새끼. 됐나? 당연히 상징적인 얘기니까 뭔 소리인지 모를 거느냐. 오케이? 그 다음 He knows. 그는 알고 있대. He knows his key somewhere on the dark side of the street. 그는 그 길의 어두운 곳에 어딘가에 열쇠를 잃어버린 걸 알아. 하지만 look for them. 그 키를 찾아. 어디에서? 그 불빛 아래에서만. 왜냐하면 거기에 빛이 있기 때문이야. 됐나?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존나 어리석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인간이 뭔가를 통제하려는 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가로등불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 봐봐. 가로등불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비치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 세상은 존나 넓다고 이렇게. 그냥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인간이. 오케이? Our yearning for certainty, 우리의 확실성에 대한 열망은 Lead us to pursue seemingly safe solution. 겉보기에는 존나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함으로써? 가로등불 아래에서 키를 찾는 것처럼. 하지만 taking risk walk into the dark, 어둠 속으로 위험한 걸음을 떼는 것 대신에 우리는 stay within our current state, 우리의 현재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게 아무리 찌질할지라도. 됐나? 됐나?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 거냐? 이 문제는 좀 어렵네. 주관식으로 못 풀겠네. 자, 그래서 앞에 위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 위를 넣고 해석을 시켜보겠어. 자 태연 1번 해석해.
지금 문항의 해석을 못하는 순간 이번 내신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갔고요. 그 다음 준영 플러스 앤 카운스를 모르시네. 이 씨발 아주 그냥 플러스 앤 카운스 뜻이 뭐야? 아는 새끼가 4명 중에 한 명도 없어? 그럼 뭐 한 거야 공부? 찬성과 반대 외워. 플러스 앤 카운스 찬성과 반대란 뜻이야. 그럼 way는 뭐냐? way 무게를 다냐? 그럼 찬성과 반대의 무게를 다냐? 아 책임 추론해봐. 무게를 잰대. 무게를 잰대. 비교한다는 뜻이야 이씨. 우리는 우리 행동에 찬성과 반대를 비교한다. 했나? 아, 책임 그럴듯한. 그럴듯한 거 맞죠? 그럴듯만 했네요. 자, 2번. 하림, 고! 네. 너, 네가 모르는 건 지금 얘를 모르는 거잖아. 거봐! 저렇게 한다.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냐? 인내심을 발달시킨다. 뭐 하기 위해? 애매모함을 견디기 위해. 아니, 안 왔는데, 견디기. 그게 안 나가죠. 그래서 맞춰서 이게 나오고 나서 알았어. 애쌤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뭐래, 내가 뭐래 했냐? 내가 뭐랬어? 아, 내가 뭐랬네. 내가 뭐라고 했네! 내가 잘못했네! 네. 이씨,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눈피한다 이거? 이쁘게 생겼지 뭐 너. 잘생겼다는 얘기야 이년아 씨. 이쁘다는 말이야 말해. 또 저 남자인데 이 짓을 하지 마라. 아빠 보면 다 이쁘게 보이지. 아니요? 부정할 수 있어? 그만 씨발 빨리 짓거리지 말고 빨리 공 수업이나 하라는 얘기지. 와 씨. 3번 태연 고. 4번! 소정! 얻는다, 통찰력을. 그렇지.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5번! 준영! 상호작용 하면서 씨 능력을 잃냐?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는 거지. 뭐랑?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됐나? 요 디테일 기억해야 돼. 실제 내신 나와서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답 못 고른다. 이런 문제는 소거법으로 푸는 거야. 모든 객관식 문제는 기본 원칙은 소거법이야. 오케이? 1번. 이거 씨발 찬성과 반대 얘기 안 나왔어. 맞아? 2번. 야, 애매모함을, 물론 앰비규어티 나왔거든, 위에? 애매모함을 견디기 위해, 씨발, 인내심을 개발하냐? 애매모함을 없애기 위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거야. 안 맞지? 3번 고른 새끼 자살해. 무슨, 씨발, 정착 모험 얘기, 씨발, 뭐. 뭐, 원피스야, 씨발, 모험 떠나게? 4번? 4번은 그래도 내가 오답으로 좀 봐줄 수 있다. 오답으로. 왜냐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실성을 추구하는데 그 뒷부분이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좆됐어. 그치? 이거 좆됐어가 없어 지금. 그치? 그래서 뭐야? 답 5번이야. 뭐 한 거야? 너무나 확실성을 추구하다 보니 알려지지 않은 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린 항상 가로등불 안에만 찾고 있다고. 오케이? 어? 요약? 요약 전문은 우리 태연이지. 태연 어떻게 요약해 왔어? 있는 대로 말하세요.
예시를 가지고 주제를 썼다고? 예시고 우리는 우리 인간은 지나치게 확실성을 추구하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잃었다. 네? 지금 국어 시간이냐? 안 돼. 이거 네 소재 갖고 내놔 써야 돼. 인간은 너무나 확실성을 추구한 나머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의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니네 이제 조금 더 실력이 올라오면 영어로 요약 써갖고 와야 돼. 네? 새롬고는 특히 서술형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 요약 써갖고 와야 된다. 사실 이번 학기에 하려다가 요약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한글로 쓰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문을 영어로 요약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영작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아, 진짜요? 오케이?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냐? 질문해. 어? 문제? 뭐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 새끼들. 오, 뭐 틀릴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씨어 내가. 네. 자 봅시다. 문장 질문 없는 거네. 네. 응? 응? 응은 반말이잖아. 아 그래? 항상 그렇게 말하지. 자, even companies 문제 풀어보자. 이분 컴퍼니스인데 피지컬 프로덕트를 make profit 하기 위해서 파는 회사들은 지금 가격 봤는데 their board 그들의 이사단과 투자자들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 뭐라고? 그들의 underlying motives를 다시 고려하고 as much data as possible from consumer 소비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라고 강요를 받는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뭐야? 첫 번째 문장 뭐야? 많은 회사들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라 라는 압박을 받는다. Supermarkets no longer make all their money selling their products and manufactured goods. 이제 슈퍼마켓은 이제 물건을 파는 새끼들이 아니야. They give you loyalty card. 그 새끼들은 당신에게 뭘 줘? 고객 만족 카드를 준다 이거야.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그들은 your purchasing behavior precisely. 그래서 당신 고객의 구매 행동을 추적합니다. 구매 행동을 왜 추적하겠어? 많이 팔리는 것은 더 만들고 덜 팔리는 건 없애려고 뭐?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어가 뭐다? 소비자 욕구 파악 오케이? 단순화가 왜 중요한지 알겠지? 지금 봐봐 존나 대충 읽었는데 소재가 나왔어 중요한 소재가 그 다음 Then supermarket sell this purchasing behavior to marketing and analytic companies 그래서 슈퍼마켓은 이 고객 정보를 누구한테 팔아? 마케팅 회사에 팔아 그러면 마케팅 회사는 뭐 해서 야 소비자 새끼들이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The marketing analytics companies perform machine learning procedures, slice the data into new ways, and resell behavior data back to the produce manufacturers as marketing insight. 이제 마케팅 회사는 뭐해? 구매가 뭐 소비자 뭐야 제조업자한테 받은 그 구매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또 누구한테 팔아? 제조업자한테 또 팔아. 팔면 그 정보란 회사들은 이제 뭐가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의 이게 통화란 뜻이야 통화 통화가 돼버려 그러면 모든 회사의 자연적인 경향은 뭐가 돼?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뭐를? Surveillance on its own customers 고객들을 감시하는 걸 수행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겠지 됐나?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 회사들은 이제 물건을 파는 것보다 소비자의 욕구 파악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됐다. 됐냐? 더 줄이면 뭐가 되냐? 이제 소비자 정보가 돈이다. 오케이? 풀어 이제. 소비자가 돈이라고 답이. 그거 찾으면 답이 나오나? 소비자가 돈이에요. 은서장 어디가 아팠어요? 이거 암호입니다. 은서가 강의를 봤으면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이거요? 아니? 아니. 지금 좀 전에 말한 거. 어? 이거 이거. No. 2예요?
아이 그 말하지 못해 이 새끼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새끼고. 네, 쌤 저도 저 이거 21번까지 해가지고 22번 방금 처음 거 맞았어. 와. 봐봐. 레전드. 내용 알겠지? 가보자. 다음 시간부터 되게 다 시켜 지금 내가 좀 바빠가지고 지금 못 해주는 거지. 지금 독해만 하다 지금 끝나가고 있어 지금. 그 성공은 혁신적 상품의 수에 달려 있다. 오케이? 자, 소재가 뭐가 아니냐? 혁신 상품의 수가 안 되잖아, 그지? 고객이 돈이라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come through word of mouth marketing. word of mouth가 뭐야? 입소문이야, 입소문. 입소문 마케팅? 지금 위에 입소문 주댕이가 나온 적이 없어. 오케이? 4번. 얘는 그럼 왜 골랐냐? 커스터머도 핵심 소재고 마케팅도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2번일까 싶은 거야. 이런 거 많이 나온다. 알지? 자, 그것은 오프라인. 오프라인 가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뭔 개소리야. 오프라인 얘기 없어, 이거. 뭔지? 소비자들은 스스로 뭐가 되었어? 새로운 가치 창출의 도구가 되었다. 그냥? 5번. 질문이 제기되어. 일단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무슨 질문이 어디서 지금 소비자 욕구 파악이 돈이라는데. 오케이? 뭐에 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고? follow? 아니고요. 자, 23번. 네. 맞아요. 문제 요약. 네. 두 번째 줄 하고요. 또. 다 해. 16. 마지막 줄. 오케이. 오케이. 자. 르네상스의 가장 호기심스러운 호기심이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아주 조심스러운 묘사야. 오케이? 이 새끼에 의해서 땅에 잡초가 무성한 땅 한 조각을 그린 그림. 이게 존나 유명한 그림이래. 그래요? 그래요라니. 이거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빨린 건데? 아니야. 그렇대. 아니, 아니. 흔히 볼 수 있는 땅대거리인데 그 땅 그린 게 존나 걸작이라는 거야. 뭐지 이게? 못 읽어. 독일어라서. 여기 좀 두 개 있는 거 다 독일어야. 들어와. 들어와라 할게. 들어와는 extract design and harmony from a parallel random collection of weeds and grasses that we would normally not think twice to look at. 동사 두 개지? 오케이? 자, 들어와는 디자인과 조화를 추출한다. 오케이? 뭐로부터? 명백히 무작위적인 잡초와 풀의 모음에서. 됐나? 뭔 소리야?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에서 디자인과 조화를 끄집어냈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쳐다보려고 두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인 풀떼기에서 명백한 조화랑 조화랑 디자인을 뽑아낸대. 오케이? 여기까지 딱 읽으면 주제가 나와버렸어. 소재 여기까지. 일상적인 것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By taking such ordinary things, 그러한 일반적인 것들을 취함으로써 그는 뭐 할 수 있어? 그의 예술성을 전달할 수 있어. 아주 순수한 형태로. 됐나? 비슷한 방식으로. 아, 이제 나왔어. 과학자들 얘기 나왔지. 그럼 과학자들하고 갑자기 미술 얘기 나오고 과학자죠? 아니지. 소재가 하나란 말이야. 과학자들도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일상적인 것에서 의미를 발견한다가 답이야. 그냥? 봐봐, 일상적인 것에서 의미를 발견해봐. 일상적인 것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5번이에요? 아닌데? 자, 가봅시다. 5번이에요? 자, 봐봐. 아직 안 끝났잖아. 그치? 자, 뭐 할 때 과학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뭐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일상적인 것이거나 거기서 의미를 발견한다.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답이. Studying relatively simple systems.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간단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깊은 통찰력이 성취되는 것, 획득되는 것을 허락해 준다. 뭐라는 거야?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다. 뭐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 배우는 능력만큼 문제가 되는 뭔가를 이해할 때 도움이 존나 된다. 됐나? 뭐 하는 게 일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반응은 너무 복잡해서 그들은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 자, 마지막 문장 질문이었죠. It sometimes helps to set back and consider how more modest creatures like bacterial weeds deal with the challenges they face. 그것! 아우씨, 선생님 에티켓이 없나, 씨. 그것은 때때로 도움이 된다. 오케이? 이것은 가조야, 얘가 진조야. 오케이? 되냐? 뭐 하는 게 때때로 도움이 되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돼. 뭐를? 어떻게 좀 더 모디스트, 하찮은 동물들이, 뭐와 같은 박테리아나 잡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됐냐? 그럼 다 뭐라는 거야? 아주 단순한 거 찾아라. 그지? 손가락으로. 네, 그거요. 그게 진짜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고 비욘드 뜻이 뭐였죠? 정말 당황스럽게 느껴지네. 뜻은 뭐예요? 답이? 아니 잠깐만. 23번 아직 안 했죠? 23번 다 몇 번이니? 2번이죠? 여기서 험블이 뜻이 뭐예요? 험블이. 이게 하찮은 뜻이야. 지금 이 밑에 있는 문항에서 모르는 단어 두 개만 있어도 이 문제 찍는 거다. 그래서 하찮은 subject, 대상을 연구하는 걸 선택해라. 진짜 24번에 그거 비웃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뛰어넘다, 초월하다는 뜻이야. 너 혹시 이거 수업하다가 10시 넘으면 쌤이 이거 사주에 넣어줄 수 있나요? 네, 제가 넣어드릴게요. 씨발, 내가 벌써 10시 넘어가고 있어요. 24번 질문! 문제! 어? 문제! 자, 문제만 해주면 되니? 네. 야, 너! 애한테 낯선 사람 좀 멀리하라고 조언하냐? 그게 어른들을 위한 뭐 질서일 수 있겠다. 결국 너는 친구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어야 돼. 낯선 사람을 만남으로써. 뭐냐? 낯선 사람 피하지 말아라가 중심 소재다. 오케이? 왜 단문독해가 중요하고 단순화가 중요한지 알겠지? 꼴랑 두 문장 읽었는데 주제가 나와버렸다고. 오케이? 이거 바로 사실 문제 풀어 갈 수 있어. 오케이? 지금 막 대충 듣는 거 아니지. 공부 연구랑 비교해.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걸 분석하는 것은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이점에 대한 전부는 아니다. 뭐 하라는 거야? 중요한 문제가 뭐야?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 이해하려고 분석하는 것. 새 이점이 이 글의 중심 소재다. 오케이? There is your safety to think about as well as safety your loved ones.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할 안전도 거기에 존재한다. 오케이? So then reason, Mary Allen O'Toole, 이 새끼 프로파일러인데 강조하고 있어. 빈칸할 필요성을. 뭐 하기 위해서? 그 새끼들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면 되겠니?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분석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됐냐? 자, is not safe. 예를 들어 안전하지가 않아요. 뭐 하는 게, 가정하는 게, 낯선 새끼가 좋은 이웃이다라고 가정하는 건 안전치 않지. 단지 뭐 때문에 이 새끼는 좋은 사람이야? 아, 공손하기 때문에. 공손한 새끼가 제일 위험하다니까? 오케이? 니네가 생각하는 영화에 나오는 범죄자가 얼굴에 나 범죄자라고 써있는 새끼는 극히 드물어요. 이 새끼가 범죄자가 맞나? 이 새끼 무슨 범죄를 저지르겠어? 그런 새끼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eing them follow a routine of going out every morning well-dressed,
야, 옷 차려입고 밖에 나가는 새끼 봤어? 그건 의미하잖아. 그 새끼가 전체 이야기를 따뜻한다? 아니야. 사실 이 새끼 말하고 있어. 네가 범죄를 다룰 때 심지어 너의 감정이 너를 망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범죄자는 완벽하게 속일 수 있거든. 됐나? 됐냐? 그럼 다음 몇 번이겠냐? 2번 같다는 의견이 한 명 있었고. 아, 네,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 같다는 의견이 한 명 있었고. 2번이요? 네, 2번이요. 너, 네. 너는? 2번. 답이 2번이죠. 왜 2번이냐? 봐봐. 뭔지 알겠죠? 뭘 필요했어? 사람을 좀 더 분석하라고, 의심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거 슈퍼피셜이라는 단어 모르면 이거 답 2번 안 보인다고. 사람의 겉보기의 특징을 뛰어넘어라. 오케이? 됐냐? 왜 단어가, 왜 3단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지? 단어, 단문, 단순히 왜 중요한지 알겠지? 단어 모르면 산으로 간다. 오케이? 자, 봐봐.